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설정미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지나간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오늘 오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 160km 해상에서 북북서진하고 있는데요. 태풍이 제주도에 가장 근접한 것은 내일 밤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지난 태풍 바비보다 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주민센터 출입문이 닫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 부부와 같은 날 삼방산 탄산온천에 다녀온 제주 40번 확진자 A씨가 지난 24일 화장품 판촉 영업을 하러 들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무가 중단되면서 주민센터를 찾았던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아, 일부러 사람 없는 시간 맞춰서 점심시간에 왔는데 지금 폐쇄돼버리니까 많이 불편하죠. 이제 이마트도 한번 터졌었고 또 동사무소가 터져버리니까 계속 이제 요즘 불안하죠. 긴급 방역을 마치긴 했지만 주민센터 내에서만 밀접 접촉자가 7명이 발생해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A씨가 화장품 판촉 영업을 했던 제주도청 6개 부서도 낮 12시까지 24시간 폐쇄됐습니다. 저희들은 그 필지위원회에서 스마트워크에 와서 민원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사무실을 찾은 방문 민원인들에게도 양해를 구하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동부보건소와 주민센터에서 사흘에 걸쳐 판촉 영업을 했습니다. 600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고 밀접 접촉자 17명은 2주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 부부가 탄산온천 이용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A씨는 6일 동안 관공서와 대형마트, 헬스클럽과 영화관 등을 다녔고 공공기관이 폐쇄되는 상황까지 초래한 겁니다. 더욱이 방역당국은 A씨가 헬스클럽과 대형마트, 영화관에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N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방산 탄산온천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제주 40번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화장품 방문 판매업을 하는 제주 40번 확진자 A씨가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청을 비롯해 19곳을 방문했고 30일 오후 2시 기준 52명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 24일과 25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사람 휘트니스 연동점을 방문해 가장 많은 접촉자가 발생했고 지난 25일 밤 10시쯤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롯데마트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장 역학조사와 CCTV,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접촉자 정보를 조사 중입니다. 제주 월드컵 경기장 지붕막이 강풍에 찢겨져 나갔습니다. 지난 2002년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루사가 제주를 강타했습니다. 1년 뒤엔 태풍 매미가 제주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엄청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와 비슷한 경로로 북상 중입니다. 심지어 더 위력이 강해 역대 최악의 태풍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2003년도에 제주에 영향을 주었던 매미와 이동 경로는 유사하나 앞으로의 이동 경로와 강도 등은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태풍 마이삭은 일본 오키나와 남쪽 먼바다에서부터 세력을 키우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순간 최대 풍속 43m의 강한 태풍인데 한반도에 상륙할 땐 매우 강급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는 빠르면 1일부터 태풍 마이삭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1일 오전부터 태풍 영향으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수요일인 2일 밤 제주에 가장 근접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남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태풍 마이삭이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정입니다. 오늘은요, 용두암의 친구 사촌인 관광지 용연 구름다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원래 밤에 야경과 함께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기도 한데요. 저는 오늘 낮에 좀 산책을 즐겨볼까 하고 나와봤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용연 구름다리예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으니까요, 시원한 냉기가 막 올라와서 엄청 시원해요. 이 용연이라는 이름이요, 용이 살았다고 해서 용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대요. 지금은 용이 없습니다. 물이 엄청 깨끗해요. 여러분, 저기 안에 바위 보이시죠? 안에 바위가 다 보일 정도로 물이 깨끗합니다. 팔각정이 내려다 보이는 쪽이 오른쪽에는요, 기암 괴석과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자, 용연 용두암에 대해서 잠시 배워볼까요? 용연은요, 제주시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흐르는 한천이 바다와 만나는 자리에 있는 작은 연못이래요.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57호예요. 여러 산책로 갈래가 있는데요, 저는 계곡을 끼고 있는 산책로를 먼저 가보려고요. 뭐 가까이 가면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늘을 걸으니까 정말 좋아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덥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그늘이에요. 시원해요. 짠. 이거 청록색인가요? 바다색인가요? 와. 근데 귀뚜라미가 울고 있어요. 네, 발을 물에 담궜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 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시원해요. 그 물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시원한 냉기가 막 올라와서 시원한 하루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주 오신다면 이곳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공항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요.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며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라산과 동부지역으로는 오늘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전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제주도 전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그로 인해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한라산에는 최고 40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태풍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제주 날씨 정보 알아볼게요. 오늘은 태풍 마이삭의 영향권에 들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0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태풍 마이삭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 낮 최고 기온은 28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는 오늘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12에서 50m로 점차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12m로 차차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는 오늘 밤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일부 운항하지 않습니다. 여객선 운항 정보는 바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발효 중인 특보는 없습니다. 내륙공항인 포항공항에는 여튼 한 개의 방무가 드리워져 있고요. 무안공항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로 출 도착하는 항공편 변동사항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